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자, 이제 골프에 대해서 여러분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옥스윙 2021.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스윙을 찾아드리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프는 고객에게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는 딜리버리, 즉 배달, 배송, 그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먼저 아이언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요. 여기에 있으면 그냥 지금까지 우리는 특히 이 매트나 실내에서 치시는 분들, 아니면 실외 연습장에도 매트가 있으면 발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죠. 근데 이 발을 맞추거나 어깨를 맞추는 이 정렬의 동작은 내가 어디로 치겠다라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측에 있는 저기 그 노란 리본 보이지? 어? 이렇게 섰는데 저쪽으로 어떻게 쳐요? 라고 한다면 의지에 대한 훈련이 안 된 분이에요. 하지만 아, 저쪽으로요? 발 움직이지 말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쪽 노란 리본 있는 쪽으로 쳐서 보낼 수 있다면 의지에 대한 훈련이 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의지에 대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클럽 페이스입니다. 우리가 국자로 국을 뜹니다. 국자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국물이 흐르지 말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자를 약간 기울이면 거기에 담겨있는 음식물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흘리지 않게끔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역할이 그런 거죠. 그러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국자 역할을 하는 것, 즉 방향성을 보장해주는 애는 바로 클럽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윙을 할 때는 어떻게 쥐었건 간에 클럽 페이스가 어디로 쳤을 때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똑딱볼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이쪽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가고,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하니까 가운데로 가고, 또 클럽 페이스를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저는 여러분들께 명분을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실리적인 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골프를 잘 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옥 선생은 그래요. 옥 선생이 생각하는 골프는요, 학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객한테 잘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별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코어로 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았어요. 그럼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거리를 늘려 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발 떼도 돼요, 살짝. 오, 이렇게 했더니 또 오른쪽으로 가네. 또 가운데로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날아가게끔 몸부림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왜? 이건 의도 훈련이 아니에요. 의지 훈련이에요. 클럽 페이스가 그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쪽으로 스윙을 해도, 왼쪽 보고 쳐보세요 해도 클럽 페이스를 가운데 맞추고 치면서 이쪽으로 친다고 해도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 이 매트의 사각형은 무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도 왼쪽으로도 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계속 의지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첫 번째 훈련이잖아요. 똑바로 서서 오른쪽으로 한번 쳐보세요. 두시 방향. 세게 안 쳐도 돼요. 그럼 이때 어떻게 쳐야 되냐면 백스윙을 들고 아예 처음에 이쪽 두시의 직후방 방향으로 빼서 이렇게 쳐도 되고요. 하나는 똑바로 빼서 몸을 그쪽으로 돌려서 직후방을 갖다 놓고 2시 방향으로 쳐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10시 방향으로 친다고 하면 아예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똑바로 들었다가 밖으로 빼서 몸을 회전하면서 치는 방식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똑바로만 치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실전에서 하나도 써먹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감각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 똑바로 섰는데 클럽 페이스를 왼쪽으로 해서 공을 왼쪽으로 친다? 근데 똑바로 섰으면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왜 공이 왼쪽으로 가요? 왜? 골프는 클럽 페이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서는 이러한 의도를 보여줘도 내가 만약에 클럽 페이스를 잘못 조작하면 공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서는 이러한 얼라인먼트라든지 셋업의 정렬이 반드시 공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으로 멀리 안 치셔도 돼요. 뭐 50m, 100m도 되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도 한번 걷어내보고 발 떼도 되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의도와 의지를 통일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아까 제가 왼쪽으로 선다고 해서 왼쪽으로 친다고 했지만 제가 만약에 우측으로 치게 되면 이건 의도는 왼쪽이었으나 의지는 오른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골프라는 거는 굳이 의도와 의지를 분리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고 싶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대충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라운드 갔을 때 야 너 너무 오른쪽 보고 섰어, 야 너무 왼쪽 보고 섰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왜? 그렇게 서니까 잘못 나간다고 믿는 분들이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100%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무리 오른쪽을 많이 봐도 클럽 페이스가 약간 왼쪽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클럽 페이스입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쪽으로 섰죠. 그 다음에 제어도 가운데 쪽으로 보내주려는 의지의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진짜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 이야기는 앞으로 1000번만 더 할게요. 1000번만 이 골프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이제 스윙에 대한 그 개요를 설명드린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막 깐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뭐냐 이런 그런 내용도 많이 나가게 될 텐데 어퍼 때린다? 뭐 스윙이 뭐 이렇게 인으로 빠져서 밖으로 나가서 어퍼 때린다 뭐 어쩌고 얼리 캐스팅이 된다 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죠.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스윙으로 풀려고 해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쪽으로 딜리버리의 의도를 가지면 안 끌고 내려올 수도 없고 샬로잉을 안 할 수도 없고 몸이 회전을 안 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이 의도만으로 다 되는데 그런 걸 기계적으로 쪼개서 여러분들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요. 저는 2020년도까지는 다른 프로들의 레슨을 아예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지 잘 몰랐고 그랬어요. 근데 2021년도부터는 열심히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시리즈로 여러분께 갈 거예요. 왜?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을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만들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캠페인적인 내용으로 옥스윙 2021은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스윙을 찾아드릴 거니까. 그리고 골프에서는 여러분의 스윙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왼쪽에 놓건 오른쪽에 놓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동작을 오늘은 해보십시오. 옥선생 믿으시죠? 옥선생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봤더니 공이 잘 맞네. 근데 의외로 공을 치려고 안 하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정타율이 더 높아져요.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아, 왼쪽에 있는 하얀 집 그쪽으로 돌아서 이제 그쪽으로 치려고도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바로 서서 의도와 의지를 다르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지 훈련이 별도로 됐다면 돌아서 오른쪽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공이 떨어질 때까지 봐야죠. 왜? 고객님한테 공이 잘 전달되는지 봐야 되니까. 아셨죠? 드라이버에서도 같은 설명, 우드에서도 같은 설명, 그 다음에 기타 클럽에서도 같은 설명이 나갈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이 연습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함께 가시는 겁니다. 남 스윙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윙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